진짜 같네요. 예. 처음에 하고 나서는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도 좀 할 수 있고 많이 좀 가까이 다가가게 돼요. 근데 없는 상태에서는 제 자신이 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눈만 구출을 한 게 아니고 광대뼈나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너무 상처가 크거든요. 깊어요. 그래서 안경을 써도 커버가 안 되니까 더 꺼리게 되죠. 만나기를 사람. 아무래도 하고 나면은 더 당당해지잖아요. 내 자신도 좀 자신감이 생기고 하니까. 마음도 아프고 좀 많이 우울하시고 외출하기 힘드실 텐데 일단 오셔서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도 굉장히 아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케이스 한번 보시면서 희망을 좀 얻으시면서 외출에 좀 자유로움을 가지시게끔 이렇게 제작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냥 상담받고 싶다 하셔도 오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안면보형물이라고 해서 그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면보형물이 네. 어떤 건가요? 안면 쪽으로 암이라든지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결손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이제 실리콘으로 외출하실 때 이렇게 보조기구로 달아서 외출할 수 있게끔 그런 거 좀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귀가 없으신 분이나 네. 뭐 코가 이렇게 없으신 분이나 네, 이런 걸 네. 보형물로 만들어드리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되게 생소해요. 네. 제가 지금 그런 거 하시는 분 처음 만나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하다 그런 거 하시게 됐어요? 많이들 모르신 건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특수분장을 좀 전공을 하고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병원 쪽으로 큰 대형 병원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결손 있는 환자분들 대상으로 이제 과제가 있었어요. 국책 과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큰 네. 병원에서 신체의 일부가 좀 손상된 환자들을 위해서 네. 뭔가 이제 보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네. 거기에 참여를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참여를 했고 성형외과라든지 안과라든지 치과 쪽에서 그런 환자분들이 오시면 지금은 연계가 돼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있고요. 같이 협업해서 제가 이제 병원으로 미팅을 가서 이제 환자분들하고 교수님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도 미팅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출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걸 제작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좀 대대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홍보도 좀 하려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얼굴 한쪽이 함몰됐다거나 그래서 이제 자신감 자존심이 바닥난 채로 네. 집에만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우울증 증세를 많이 보이세요. 상담하면서도 굉장히 우울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거를 꾸준히 계속 만들어드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했고 이게 보정구 쪽으로 뭔가 승인이 나야 이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맞추실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계속 노력할 겁니다. 보정구라는 게 지금 급여 항목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전액을 다 자기 돈으로 보장구를 구매를 하는 거네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급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런 분들의 앞으로 얼마만큼의 예상치, 그다음에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표준 제작한 그 수치 이런 거를 다 따져서 그쪽에서 평가를 하게 돼요. 평가가 오케이가 돼야지만 이게 보장구로 올라갈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이 자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보장구가 급여 항목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네요. 맞습니다. 그럼 사무실은 어디에 있나요? 위례에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쪽에. 아, 좋은 데 네. 있네요. 네. 보통 몇 시에 출근하세요? 저 여기 10시 정도. 아, 막 이렇게 규칙적으로 출근하시는 건 아닌가 봐요. 네, 100% 저희가 상담 예약제여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10시에 나왔다가 저녁에는 또 대중 없이. 상가가 아니라 백화점 같네요. 약간 좀 이쁘죠? 네. 근데 사실 간판이 있어야 되거나 네. 그런 업종은 사실 아니잖아요. 진짜 필요한 사람만 찾는 네네, 업종이잖아요. 네네. 근데도 이런 데에다가 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도 이게 많이 노출이 안 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반인들도 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알리고 싶었어요. 아
이런 사무실은 월세가 얼마나 하나요? 여기 150. 150. 보증금은요? 보증금 2. 2천. 아,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신 거예요? 네. 권리금은 얼마 주셨어요? 똑같이 그 정도. 지금 사무실 보면 되게 쾌적해요. 네. 이 사무실 인테리어랑 뭐 이런 거는 다 제가 예, 아, 다. 해서 업체 해서 인테리어 다 다시 했고요. 어, 얼마나 들었어요? 이것도 한 똑같이 2자. 그럼 총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드신 거예요? 총 창업 비용은 한 6,500.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 11시에 오실 거고요. 그분은 이제 눈 부분 제작을 해드리는 분인데 이분이 네. 예전에 하셨던 분인데 분실을 하셔가지고 안타깝게도 다시 제작을 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눈이라 하면 이제 눈 보형물 눈 쪽에 좀 결손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네네.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하다가 찾아오시게 됐나요? 그분은 이제 경희대 병원에서 이제 내원을 하시고 거기서 수술도 다 하셨던 분이신데 저쪽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교수님께서 제작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셔가지고 계속 인연이 지금까지 돼 있습니다. 결손 환자한테 보형물을 만들어주는데 뭐 필요한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일본 도쿄모도 네, 그 증을 갖고 있어서 네, 그 관련된 그런 보형물 제작권들은 다 로고 제가 만들었는데 괜찮아요. 아, 이거 직접 만드시는 네네. 거예요? 예쁘네요. 메디크라, 의료공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의료공방 말고도 뭐 두피, 네. 탈모 이런 것도 써있는데 네. 같이 병행하시는 거예요? 네네. 탈모인 분들을 보시면은 그분들도 굉장히 고충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분들의 그런 고충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까 싶어가지고 같이 메디컬 라인으로 좀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안면 결손 환자분에게는 안면을 네. 선물하고 네. 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또 머리에다 머리를 선물해드리네요.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조물주시네요, 조물주. 조물주요, 듣기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들 오시면은 이렇게 인상을 떠서 이렇게 석고로 빼면 일단은 본인 의안을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눈을 맞추기 위해서 의안까지 제작을 합니다. 이렇게. 아, 진짜 맞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의안까지 달고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보시다 보면은 그 뭔가 환자의 아픔을 공감을 해드려야 되고 네. 항상 이제 가슴 아픈 사연을 많이 들으실 텐데 정신적으로나 네. 저도 많이 그 딜레마 여러 가지 슬럼프도 거의 수시로 오고요. 왜냐하면 제가 겪지 않았지만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이 힘드신 울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를 어느 누구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같이 동감하게 되고 제작해드리는 과정이 있어서 그분 거를 완벽하게 제작이 끝난 다음에는 하고 난 다음에는 좀 외롭다고 해야 되나요? 뿌듯하기도 하지만 조금 뭔가 마음속에서 그런 게 좀 있어요. 이렇게 북받치는 그런 게 좀 수시로 있습니다. 혹시 뭐 이런 동종업계 종사하신 분을 본 적이 있나요? 업체로 봤을 때는 이제 경찰병원 쪽에서는 이거를 만드시는 분은 계세요. 경찰병원 쪽은 의수의족 주로 하고 그다음에 안면 보형물은 거기서도 제작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그러면 총 대한민국에 이 직업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한 다섯 손가락 안에 하시는 분들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야 된다고 봐야겠죠. 굉장히 희귀한 직업을 촬영하러 왔네요, 오늘. 네. 저번처럼 그냥 편하게 계세요. 선생님은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대표님을? 경희대병원에서 암 수술해보고 나가지고 눈을 눈까지 적출하게 돼가지고 그 교수님 소개로다가 왔죠. 어쩌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신 거예요? 구강암 수술을 했는데 전이가 좀 눈까지 돼가지고 눈까지 이제 적출을 하게 된 거예요. 교수님 소개로다 이제 이쪽으로다 오게 됐죠. 지금은 좀 어떻게? 아, 지금은 뭐, 거진 뭐, 완치라고 봐야죠, 뭐. 아, 정말 뭐 다행이네요. 5년이 다 돼가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이 적출을 하고 나서 심정은 어떠셨는지. 아, 다른 것도 아니고 눈인데, 말로 다 어떻게 뭐 표현할 수가 없죠, 뭐. 저는 마음 가다듬고, 뭐 적극적으로 살기로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제가 가늠을 할 수가 없네요.
네. 지금 그러면 새로운 결손 보형물 이렇게 새로 착용하시고 나서는 좀 어떠셨어요? 착용하고 나서는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도 좀 할 수 있고 많이 좀 가까이 다가가게 돼요. 근데 없는 상태에서는 제 자신이 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눈만 수치를 한 게 아니고 광대뼈나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너무 상처가 크거든요. 깊어요. 그래서 안경을 써도 커버가 안 되니까 더 꺼리게 되죠. 만나기를 사람. 지금은 이제 보형물 착용하시고 나서는 조금 이제 사람도 만나고 그런 대외적인 활동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하고 나면은 더 당당해지잖아요. 내 자신도 좀 자신감이 생기고 하니까. 우리 장유정 대표님 어떠세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말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빨리 또 좀 해주시느냐고 정말 고마우신 분이에요. 예쁘게 디자인도 해주시나요? 네, 잘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그 착용하신 거 만족도는 어떠세요? 만족도 좋아요. 네, 매우 좋아요.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일전에 인상 작업이라고 해서 한번 본을 뜨고 나서 본뜬 위에다가 정상 눈에 맞춰서 일단 조소 작업, 왁스 작업을 해서 일단 한번 착용을 해보시고 위치를 잡는, 눈 위치라든지 이런 거 잡는 작업이에요. 나중에 완벽하게 이제 만든 상태로는 이제 실리콘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피부톤이랑 다 맞춰서 그때는 이제 똑같이 보일 수 있죠. 지금은 전체적인 스케치하는 과정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스케치하는 과정. 아버님 저 눈을 이렇게 보시고 되셨어요. 환자분들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환자분들은 대중이 없는데요. 뭐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있으세요. 남자분, 여자분도? 네, 대중 없이. 남녀노소. 오시는 분마다 네. 결손된 부위가 다 다르잖아요. 네네. 모든 부분이 다 작업이 가능한가요? 네. 다 작업 가능합니다. 전부 다 해보신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심하신 분들은 비강암을 통해서 비강암이라고 코에서 나는 비염으로 출발을 해서 더 심각해지는 병이 있는데 그 암 같은 경우에는 입천장까지 다 도려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안구 적출도 물론이고 그럴 경우에는 입천장까지 없기 때문에 이 보형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미용 목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능성의 목적도 가지고 있는 그런 작업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눈을 위치를 시키고 아까 약간 형태가 안 맞는 부분을 좀 수정을 할 건데 왁스를 녹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눈동자는 눈 색깔을 가장 기본적으로 잘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의 눈 색깔을 보고 거기에 맞게 색소를 배합을 해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고 제작이 나온 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틀에 맞춰서 이제 가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인공의관이 나오는 거고요. 그 인공의관을 가지고 이렇게 왁스 작업을 통해서 중간 과정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대표님 그 일본에서 이거 배우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원래 전공이 이런 미술 조소 이런 쪽이신 거예요? 네, 네. 특수분장 전공을 했습니다. 특수분장 전공이라는 게 되게 생소하거든요. 아, 특수분장 같은 경우는 영화 쪽에서 여러 가지 그 망가지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소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에어브러쉬로 색감도 표현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 같은 그런 예.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SF 장면에서 나오는 그런 괴물 형상이라든지 이런 거 작업하는 게 거의 다 특수분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비 막 상처 분장 막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역으로 바꿔서 환자분들 안 갖고 계신 거를 복원을 해드리는 거라서 거꾸로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부분에서 영화에서는 없애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복원으로 없는 부분을 있게 만드는 작업이죠. 네. 이제 아까 그 작업이 끝난 거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실리콘으로 틀을 만들어서 실리콘을 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굴 색상에 맞게 붙여놓고 여러 가지 색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의 눈썹과 속눈썹에 맞춰서 털 작업을 심는 작업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안경에다가 이렇게 캄프라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경에다가 보형물을 달아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형물은 여기다가 스킨본드를 바르고 나서 착용을 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실리콘이 무게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경에다가 조금 부착을 하면 떨어지는 것도 방지를 하면서 그런 거를 좀 기능성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분실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드리려고 안경에다가 제가 한번 구상을 했는데 분실 위험은 없을까요? 좋으시죠? 네. 네. 이렇게 만든 다음에 네. 나중에 피부색이랑 똑같이 이렇게 색칠까지 다 네. 해주시는 건가요? 네, 네. 여기 눈썹이라든지 여기 없는 부분, 눈썹이라든지 속눈썹도 달아드려야 돼요. 환자분들마다 피부색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색깔 맞추는 작업은 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이런 조명은 안 되고 밝은 데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기본 톤 색상은 다 맞춰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점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점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좀 넣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부자연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해드리는 게 포인트예요. 이제 오늘 대보는 거는 다 끝나셨거든요. 네.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실리콘으로 만들 거니까 다음 주에 월요일 오시면은 실리콘 작업으로 그때 네. 하고 달고 가시게끔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아버지 다음부터 잃어버리지 않게 좀 조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신경 써야죠. 엄청 오래 걸리네요, 작업이. 예. 그렇죠.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괜찮아요. 그거 저기 문자로 넣어드릴게.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대표님 이게 아무나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직업 하면서 가장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나요? 그렇게 막 힘들 때는 없었고요. 그냥 우울하신 분들 보면은 그날만 잠깐 좀 저도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거 빼고는 뭐 달아드리면은 항상 만족해 하시니까 항상 보람 있고요. 대표님 지금 이 직업에 만족하고 계신 거예요? 만족하고 있지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혹시 그 보형물 단가는 어떻게 돼요? 단가는 싼 편은 아니에요. 예전까지는 다 그냥 연구 목적으로 다 그냥 제공을 했었었고 지금은 이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받는 거에 한 50% 이하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에서는 눈 하나 제작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500 이하로 예,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 말고 다른 부위는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귀 같은 경우는 한 300 이하. 300 이하? 네, 그거는 이제 귀 같은 것도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절반 정도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거 이제 면적 크기에 따라서 퀄리티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좀 이게 보험이 되는 방향으로 네. 됐으면 네네. 좋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형물에 들어갈 의한 부분을 조금 광택을 좀 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네. 진짜 눈 같아요. 혹시 이렇게 네. 신체 일부가 네. 손상이 돼서 네. 대표님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마음도 아프고 좀 많이 우울하시고 외출하기 힘드실 텐데 일단 오셔서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도 굉장히 아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케이스 한번 보시면서 희망을 좀 얻으시면서 외출에 좀 자유로움을 가지시게끔 이렇게 제작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냥 상담받고 싶다 하셔도 오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님 지금 이 업에 종사하시면서 뭔가 이제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표님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목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보장구 좀 승격이 돼서 좀 원활하게 편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받으시길 희망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쪽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더 많이 알려서 네. 이제 그런 지방에 있는 수요까지 네. 접근성이 좀 네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대표님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촬영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었고 이렇게 해서 환자님께 좀 부담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흔쾌히 또 승낙해주셔가지고 좀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요. 대표님 진짜 좋은 일 하시는데 꼭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터뷰 화이팅!